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뭐 제목 보셨다시피 진짜 물오른 중국 주식, 뭐 중국 정치, 여기에 올라타야 되나 뭐 지금 고민스러운 그런 시점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시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주제 잠깐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GDP 성장률, 중국 지금 코로나 극복하고 있는 건지, 중국 정치 지금과 2015년과 다를 것인가, 버블 논쟁 여전하죠. 개인들을 위한 중국 정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도대체 지난주에 나왔나요? 그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년 대비 플러스 3.2%. 이 숫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낸 겁니까, 이거? 네, 뭐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도 요즘 최근 들어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당 지배 체제입니다. 예. 이 때문에 외부 충격에는 무척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리먼 쇼크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회복이 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당 지배 체제다 보니까 내홍, 정변에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9,200만 명 공산당원이 있고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4천만 명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250만 개 국유기업들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내용이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나면 인사이동이 있게 되고 투자를 중지하고 은행도 대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에 아주 강한 이유는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한꺼번에 창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 예. 뭐 당장 보시면은요. 이번 그 코로나 쇼크 때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 풀고 여기에다가 산업 활동과 관련해서 전기 사용량을 4월 달부터 일일이 체크하기 시작했고요. 산업 생산 활동과 관련해서 공장 가동률을 못 올리면은 페널티를 물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생산뿐만 아니라 소독제 생산을 하면서 아무래도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수요도 창출해졌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장을 가동시키라고 했는데 가동을 시키는데 수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용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신규로 판매되는 그 자동차의 3분의 1을 중국 정부가 사들였고요. 또 보조금 지급 정책뿐만 아니라 상품권도 지방 정부가 사서 그 민간한테 주면 모르겠는데 기업들까지도 그 해당 지역 그 국민들한테 상품권을 발급하면서 소비를 자극시켰던 겁니다. 이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GDP 성장률과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은 실질 성장률 같은 경우는 거의 V자형을 보였고요. 2차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4.7%로 성장률보다 더 높은 그 반등을 보였습니다. 다만 3차 산업은 1.9%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제조업 중심의 현재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와 투자를 보시면은 소비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민간 소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 환경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고용을 창출해주면서 나가야 되는데 현재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중심, 산업 생산 중심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천만 명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해고자들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또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7월 달에 졸업하는 874만 명의 대졸자들이 취업을 못하면서 하방이죠. 농촌에 가서 100 위엔을 받고서 그냥 일하는 것도 일자리로 쳐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도?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디프레션 심리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실업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소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상반기에 중국의 소비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마이너스 11%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다음을 그림을 보시면요. 근데 중국의 구리 수입은 늘어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항상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만도 초차 정체. 그러니까 세계가 같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때를 이용을 해서 설비 투자를 늘려가지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과감히 나가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산업 고도화 관련해서 신형 인프라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5G라든지 사물 인터넷, 그리고 AI, 초고압 송전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 도시마다 주요 그 경전설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추진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구리이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급속하게 반등을 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기는 계속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구리는 구리 가격은 올라가고 또 금 가격도 올라가는 언밸런스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조금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명목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55%입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50%였지만 뭐 현재는 40%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소비 같은 경우는 쉽게 늘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5.8%지만 실질 실업률은 20%에 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속도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주도의 성장으로 그 성장 엔진을 바꿨지만 실제 이런 그 성장 엔진이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가 상당히 좀 더딘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비 관련주들이 덜 움직이는 거고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캠페인을 벌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소비 중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잘 팔리는 종목들이죠. 온라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국내에서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뭐 화장품이나 뭐 일상용품, 통신기기, 가전 부분 쪽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늘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11월 달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특수가 일어날 때 그 싱글데이 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인들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워낙 고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하긴 힘들다. 특히 중국의 그 전기 기기와 관련된 하이테크 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그 소비를 창출시키겠다면서 무조건 찍어내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 그 전자 기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1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스란히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은 재고로 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까 설명하신 중에 아니 그 참 신기했거든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와중에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다. 그것도 뭐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용차 시장에 한 3분의 1 정도를 중국 정부가 샀다고. 사가지고 뭐 하는데요, 그러면? 네, 이 상용차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사들여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사업 하는데 그 싸게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철도라든지 도로공사들이 상당히 그 급속도로 늘면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만 하더라도 플러스 4% 성장을 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어떻게나 뭐 턱없이 나온 숫자는 아니네요. 예, 3.1%가. 뭐 통계 조정은 하진 않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홍수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향후 그러면은 재건 사업이라 해야 되나?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하여 뭐 우선 그 홍수 당한 인민들이야 죽을 맛인데 그거는 뭐 안 봐도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또 뭔가 투자나 뭐 이런 쪽으로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4억 명 정도가 밀집되어 있는 장강 지역이죠. 예. 양자강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재는 지금 범람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2차 홍수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1차 산업과 관련된 농산물과 관련된 생산은 올해 중국 전체적으로 적게는 10%, 많게는 18% 정도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장강의 삼엽댐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 지역인 충칭을 중심으로 해서는 산업단지들이 옛날 뭐 기계라든지 전통 산업들이 많은데요. 예. 이 산업단지들 같은 경우는 현재 물에 좀 잠기는 위기에 빠졌고요. 또한 우한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위가 올라가면서 우한시의 한 2m 이하까지는 지금 잠겨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하이까지도 지금 그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하이 위에 있는 제방들을 좀 터뜨리고 있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서부터 70년 사이에 대약진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댐을 상당히 많이 건설을 했었습니다. 보통 그 7만 개 이상 댐을 건설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노화되면서 이 댐들이 홍수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붕괴되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장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관련된 공업 벨트들이 많은데 이 벨트들과 관련해서는 침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 지역과 관련된 재건 산업과 관련된 투자는 계속 늘어날지 몰라도 2차 산업, 1차 산업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3차 산업이죠. 뭐 교통이라든지 서비스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 후유증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긴 해요. 야, 참 뭐 중국에다가 일본에다가 지금 홍수 소식은 여기저기 들리는데 참 우리나라 거기 비하면 참 살기 좋은 나라는 분명합니다. 중국 정치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간 쫓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중국 당국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뭐 부추기는 걷다가 또 뭐 약간 말리는 걷다가 스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 시장이고 네네, 관제 주가다 보니까 관제 주가. 언제든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시점에 왜 중국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신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산업들을 중심으로 한 신용 인프라 사업에 엄청난 자금들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은행 같은 경우는 부실 채권 문제로 인해서 대원을 대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 부양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가져가는데 SMIC 같은 경우에 지난주 목요일날 상장되면서 무려 첫날 250%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 파운드리 업체라는? 예, 파운드리 업체.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8조 원 이상을 증시로에서 자금을 모집했는데 하루에 얼마예요? 8조 원 이상. 아니, 하루에? 하루에 250% 상장 주가. 첫날. 우리도 뭐 그런 종목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뭐...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전무후무하고요. 근데 산업자금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세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6천만 화교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거죠. 해외 나가 있는데도. 또 그것도 있고 또 소비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증시를 부양하면 시차를 두고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시주 속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눈을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해서도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 3억 명에 대해서 미국 비자 발급을 중지시켰는데요. 중지시키겠다고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화웨이와 관련해서도 직원들은 비자 발급을 이제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서민들 같은 경우는 대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하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외환보유고가 실질적으로 바닥이 나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증시를 부양시키면 해외에서 자본 유입이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해외 투자가들이 중국 증시에 자금 유입하는 현황을 보여줍니다. 2월달 코로나 바이러스 때 현재 그 8조 원 가까이 자금이 이탈을 했는데 이 이후부터는 8조 원 이상의 자금들이 꾸준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증시를 화랑으로 돌리면은 아무래도 자본 수지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이번 증시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로빈 훗이라고 아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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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뭐 동학개미에 비견되는. 예. 예.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트라이어들. 무료 주식 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예. 미국에서는 재택근무자들이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로빈훗을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가팜이라고는 IT 플랫폼어들을 사들였고요. 줌, 테슬라, 엔비디아를 사들였던 세력이 주요 이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이 미국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최근 들어와서 꾸준히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막대기 저게 지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니 해외 투자가 해외 투자가들인데 이 중에 이제 미국이 들어가 있는 거고 홍콩을 통해서 상하이 증시를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홍콩을 통해서 선전 시장 들어가는 거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탈리 커뮤팅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주식 거래하는 사람을 텔레커뮤터라고 부르는데 이거와 같은 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5월 말부터 6월 초에 와다나베 부인들이 위에나 환율 절상을 통해 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동학개미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중국에?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카카오 같이 그 위챗이라든지 예, 예. 그 소위 말해서 그 유튜브와 같은 틱톡을 통해서 막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중국 개미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영 매체들 같은 경우는 증시를 부양하면 아까 말 이야기했듯이 다섯 가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7월 6일까지는 건강한 황소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계속 발표를 했는데 근데 발표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미리 들어와서 좋은 종목을 다 깔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7월 9일 날에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개미들이 들어와서 버블을 만들면은 외국인들이 차익을 시켜줄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때문에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증감회라고 부르는데 이쪽이 갑자기 창구 지도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 신규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 자금이 5조 원 이상 그 공모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좀 매각을 해가지고 좀 그 진정시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앞으로 중국 개미들 같은 경우는 6월 15일 날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6월 15일 예, 시진핑 생일날 항상 주가 버블이 터졌다는 거죠. 2015년에도 주가 버블이 터졌고 이번 6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시진핑 생일날 베이징에 근무하는 중난하이 시청을 비롯해서 이런 주요 지역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죠. 예. 종식시켰다고 하면서 5일 만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앞으로 6월 15일 내년도까지는 이런 악재가 이제 나오질 않고 6월 15일 악재가 나오면 그때 시진핑 생일날 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 자금까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내년 시진핑 주석 생일까지는 간다 이 말씀이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위챗이나 틱톡에서 나오는 개인들이 계속 저한테 보내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아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2015년 뭐 이제 2007년 2008년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2015년 날라갔던 거에 비하면 이제 뭐 시작 단계 긋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네. 뭐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이 17배까지 올라왔는데요. 상하이 증시는 주가 수익률이 17배 정도 올라오면 항상 조정을 좋았는데 그 시점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 가팜이라든지 IT 플랫폼과 같이 중국 안에서도 디지털과 관련된 디지털 트랩 포메이션이라고 디지털 변환과 관련 뭐 일자리와 관련된 그 변화 그리고 또 생활 환경의 변화 또 기업 문화나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그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종목들이 주로 상장되고 있는 상하이 그 거래소 내 커창방 증시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선전 증시에 이런 그 종목들이 많이 상장되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증시보다는 선전 증시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개인들도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이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만약 지금 예? 여유 자금이 있으세요.
그냥 뭐 종목 말고 그냥 지수 추종하는 그걸로 했을 때 미국 들어가시겠어요? 중국 들어가시겠어요? 우리 거 하시겠어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또 버블이 또 형성이 되는데 중국 증시와 관련된 버블이 언제 터지느냐는 문제는 항상 그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2000년 주가 급등 때에는 푸처 아가씨, 그리고 라오시창이라는 그 유행어가 나왔는데요. 푸처 아가씨는 푸추는 1년에 한 8번에서 10번 정도 수확이 가능한데 수확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들면서 나중에 원금도 없이 다 깨진다는 겁니다. 또한 라오시창은 그 기관 투자가들이 선행 매매를 하는 것을 이야기라고요. 근데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 거래를 하는 천미 차업고 그리고 또 주식 과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두 남자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자들은 독서 공부한다는 거고요. 또한 까마귀 주둥이라 그래서 방정 맞은 입이라는 뜻이 단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증권회사의 6천선, 만선을 이야기하는 엉뚱한 이야기 할 때가 주가가 고점이라는 거죠. 이런 신조어들이 발생할 때까지 개인들 같은 경우는 꾹 참고 가겠다는 거고요. 이런 건 미국 증시에서도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2022년까지도 실적 모멘텀이 계속 살아서 증가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이런 그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런 그 유행어들이 나올 시점. 저도 주식장에서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은 우리 그 종합 그 지라든지 그리고 방송에서 객장을 보여줄 때 화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는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런 그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참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 과학적이거나 이론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실전적인 그 어떤 징후고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왜 그동안에 중국 상대로 장사 많이 하던 우리 국내 기업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니, 고전에 미중 간의 갈등 관련해서 이거 지금 서로 이렇게 말은 좀 험해도 여기서 뭐 더 세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제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일이 커질 수 있습니까? 문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이번 주 들어와서 15%포인트 그 확대가 됐다는 거죠. 네. 보통 10%가 넘어가면은 그 선거판은 아무래도 이제 끝났다고 보여지는데요. 막판 뒤집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빅뱅이라는 경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세제 개혁이라든지 또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1조 달러를 투자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그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 때리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250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상장 폐기 그중에서도 그 분식회계라든지 실적과 관련해서 의심이 가는 기업들을 먼저 퇴출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더 나가서 현재 7개 남중국계 7개 스프레이드 군대의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을 중국이 메워서 자기 영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그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불발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시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강화시켜서 중국의 군사적으로 이 지역을 폭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중 관계는 앞으로 대선까지는 상당히 악화될 소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더 악화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현재 미중 관계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화된다고 해서 장이 꺾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숨고르기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미중 간에는 결정적인 충돌은 없을 겁니다. 핵을 갖고 있고요. 둘 다 그 붙으면 서로가 피해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가장 그 중요한 동맹국들을 하나씩 건드리는 쪽인데 그중에 하나가 중국은 북한이고 그리고 미국 쪽에 가장 그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대만이나 일본에 대해서 중국이 건드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국제적인 긴장관계는 좀 더 고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질문하려다 말았던 거, 우리 중국 쳐다보고 장사하던 우리 국내 기업들 앞으로 어떻게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5월달, 6월달에 들어와서 중국의 대미 흑자가 270억, 280억 달러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무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경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11월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중국과 관련해서는 무역과 관련, 일자리와 관련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생산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엑소더스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실질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국내라든지 제3국으로 이전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과 관련해서는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여행자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 중국 안에서 코로나 관련된 그 유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무래도 백신 개발이 되는 시점까지는 그 디지털과 관련된 종목들이 더 유망해 보이고 그동안에 좀 올랐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매수해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시키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소장님 시간은 다 됐고요. 요 그림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요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현재 그 다우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한 상황이고요. 또 해외 투자가 지금 금년 들어서만의 움직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그 6월 달부터 순매수에 들어섰고요. 또한 7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70억 달러 이상 중국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MS 신흥국 지수의 지수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시아 증시,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은 우리 증시도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는 외국인들도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경기와 관련된 그 디지털 변환 종목들 그리고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ETF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투자하기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거나 한번 느낌은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좋게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인해서 덮여졌던 어떤 뭐 정책 실패나 약간의 2018년 이후에 그 약간 경기 침체 조짐이 코로나에 묻어서 다 넘어가면서 그걸 갖다가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풀어제끼는 돈으로 돌아서고 있는 와중에 돈의 힘 플러스 약간 턴어라운드 하는 어떤 경기까지 거기에다가 나 이거 현찰 들고 있으면 바보야 하는 어떤 시대적인 그 분위기까지 해서 여기저기 한번 갈 때까지 가봐야 그러고 꺾이는 게 보여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감히 어디 고점을 논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으로 오긴 왔나 봅니다. 중국 증시는 분명하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뭐 정책 시장이고요. 또 관제 주가고 판을 또 중국 정부가 깔아줬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IP와 관련돼서 뭐 신속 제도를 마련했고요. 또 신규 상장 종목의 뭐 지수 편입 시간을 좀 더 앞당겨준다든지 또 신용 거래를 이제 차츰 계속 확대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거래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중국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 이제 서서히 편입 비중을 계속 높여가는 전략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 보면은 찬바람이 날 때까지는 주가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뭐 현재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수익률의 펀더멘탈이 좀 그 고평가됐다고 하지만 이런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주가를 어느 정도 희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뭐 중국 증시는 꾸준히 완만하게나마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찬바람.
저도 예전에 시황 쓸 때 꼭 대한민국에서 환율이 찬바람 불면 환율 오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장 빠질 때도 주로 찬바람 불 때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찬바람 불 때 조심하자 이랬는데 요즘 장이 하도 막 뜨거워지니까 막 찬바람 논이 쑥 들어갔는데 지금 모처럼 또 우리 소장님도 찬바람 얘기하셨습니다. 찬바람 얘기까지는 괜찮고 조금 더 길게 보면 내년 6월 시진핑 추석 때까지는 괜찮고 참 재밌는 말씀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중요한 그 변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나 조영찬 소장님이나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뭐 그 옆하고 거기에다가 계속 저항하기도 힘든 국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중국 당국 한번 믿어보죠. 예. 오늘 마켓리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